할렐루야. 예,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갇히지 않는 생명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갇히나 갇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갇히나 갇히지 않는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자유한 사람입니다. 예. 어저께 카톡으로 중국의 저 후배 선교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안들이 바로 옆집 선교사를 이렇게 갑자기 이제 세네 명이 들어와서 다 뒤지고 조사해서 추방시켰다고. 자기도 언제 이게 추방당할지 몰라서 지금 그 피난 겸 또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언제 잡혀서 어떻게 추방당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실제 최근에 뉴스에 보면 허난성 지역에서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 심지어 큰 교회, 역사 오래된 교회 그 십자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불태우고 또 크레인까지 동원시켜서 철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저런 일을 감행할 수 있을까?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들이 이러는 걸까요? 북한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크리스천들이 15살 아이들, 자기 자녀들이 15살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 엄마 아빠 눈을 감고 중얼중얼하지 않던? 또는 너희들이 모르는 이상한 노래 같은 거 부르지 않던? 만약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공안을 보내서 이제 신문을 하고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강제 수용소에, 이제 노역 수용소에 보내게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가득해서요. 방송을 할 때, 뭐 불교적인 영어나 불교의 행사에 관계된 것들 할 때는 뭐 전통 문화 계승이란 발전해서 뭐 신문이고 뭐 방송 프로그램이고 많이 마음대로 진행을 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 교회 이쪽과 연관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그 종교적인 용어,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금지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포천 국군 중앙병원인가요? 거기 이제 저희가 그 위문 공연 겸 전도하러 갔습니다. 뭐 1년에 저희가 봄과 가을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가기 전에 여지까지 여러 번 군성교를 갔지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실 때 절대로 손을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강요를 하거나 그 권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시고 그냥 내려오셔야지. 물론 저는 강요를 안 하고 따라하라 그랬죠. 예수 믿을 사람. 그랬더니 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반감과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 자체가 너무 잘못된 세속 가치관을 파괴하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실수와 잘못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우리가 그동안 쭉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초대교회도 보면요, 대제사장과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 배우지도 못하고 영향력 없는 별별로 없는 사도들을 기어이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너무 인기가 있고 그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이 그 권력의 맹점들,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어긋나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들이 있는가를 드러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다 놓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갇힐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 한 아무리 가둬놔도 갇히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둬놨는데 어느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갇히나 갇히지 않는 사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약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약이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죄악이 아니라 제약. 뭔가 한계 짓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가둬놓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든지 또 친구 사이에서든지 생각보다 내가 원치 않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원수 맺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 의도를 다 제한하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고 괴롭히고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 원치 아니하지만 현존하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죠. 그들은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가둬놓는 거죠. 활동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17절, 1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가두는 장면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옥에 가두었더니 이러죠. 그러면 이들이 옥에 가둔 이유는 사도들의 활동 반경을 감옥 안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거죠. 그 틀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늘 사도들은 자기네들 틀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감옥 안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거리요. 그렇지가 않죠.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유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자, 사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어디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옥에 있는 줄로 알아요. 왜요? 장래에서 틀 안에 갇힐 수 있는 존재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의 틀 밖에 존재하게 하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원칙을 벗어나서 다른 차원에서 삶을 전개해 나가게 하시죠.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인들을 가두면 갇힐 줄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필리스 버텀의 운명의 폭풍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 유대인 과학자가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들이 아마도 아버지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비록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그것이 그들의 이념을 선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단다. 그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념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란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중요한 말합니다. 모든 박해는 곧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징표일 뿐이란다. 그럼 왜 중국 정부에서 기독교를 박해할까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들의 지독한 독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을 파괴하는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런 거겠죠. 이 세상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 복음을 막기 위한 엄청난 활동이 지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 최고의 권력층이고 정치 지도자들인데 이 진리의 복음이 두려운 겁니다. 자신들의 위선과 그 허망한 그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 행위들이 무의미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겠죠.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둘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먼저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분명히 옥에 가둬놨는데 한 사람도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압박을 하고 물리적인 힘을 써서 자기들이 말하는 틀 안에 가둬놓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순응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한 명도 없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반응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차원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묶어둘 수 없는 독특한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작가 마이클 웰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대적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좌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품고 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테니스 공 이야기를 합니다. 테니스 경기를 할 때 한쪽에서 세게 치면 저쪽에도 세게 받아치면서 결국 계속 가속도가 붙고 한쪽이 패해야만 경기가 끝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쪽이 육으로 반응할 때 나는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 분노할 때 우리 참과 사랑에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육적인 대적을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육적인 대적을 하면 실패자를 따라서 나도 다른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링 위에서 그 규칙에 의해서 경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링의 규칙이 아니라 전혀 다른 넓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전혀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흉한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여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들이 진행을 멈추고 승리자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돌아가는 그 속에서는요, 늘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돼 있고 거기서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더라는 것처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러면 왜 같은 시대를 살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완전히 다른 체계 속에서 이게 돌아가는 걸까요? 왜 이들을 가두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지금 잡아 가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쟁이고 미움이고 증오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원리였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자신들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더 이상 자기가 잘나거나 위대해지면 죄만 더 짓는 죄인에 불과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체계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붙잡아 둘려야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7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길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들은요 이런 거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네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종인 것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목적이 자기 자신들의 영광에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도들이 자기 자신의 그 성공과 목적이 있다면 감옥에 가둘 때 효과가 있어요. 왜요? 감옥에 가두면 자신의 인생이 끝날까봐, 세상에서 버림받을까봐 순응하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 보니까, 보세요,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몸을 가두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몸이 어떻게 되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의 주되심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답답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제약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갇히나 갇히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하면요,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테두리 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로운 존재들인데 한번 23절에 보면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럼 분명히 사회적인 시스템은 견고하게 갖춰져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좀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무리 가두고 싶어도 가둘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권력과 힘과 명예를 통해서 가둬놓으려 그래도요, 한 사람도 그 안에 없다. 이게 거기에 갇힐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가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뭐 자기를 구원한 어떤 신이 있는 민족을 봤느냐, 다 나에게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백성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역대하 32장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갇히지 않죠. 두려움에 쌓이지 않죠.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기 때문이다. 저들과 함께 하는 이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의 틀 안에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구조 속에 갇힐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가둘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셀트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았나 몰라, 그죠?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하면 잡혀먹을 때. 아니나 다를까 식인종들이 호시탐탐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맨날 기회를 엿보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잘 때 밤에 가서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밤에 이제 식인종 여러 명이 급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어마어마한 칼과 창을 든 무사가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시를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이상하다 무슨 손님이 왔나 보다 하고 돌아갔어요. 며칠 밤을 갔는데도 항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을 낮에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보험전으로 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잡아먹을 수도 없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갖고 그렇게 경비병을 무서운 사람을 세워놨습니까? 뭔 말을 하냐고. 나를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거짓말까지 하신다고. 밤마다 우리가 가는데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무슨 말이냐, 나를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했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지킨 이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제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권세와 물리적인 힘과 돈으로도 그분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세브란스 병원 예전에 약봉지 항상 있었던 구절이라 제가 외우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말씀처럼 또 아까 예화처럼 성교사처럼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비참하게 옥에 갇히고 또 누명을 쓰고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은 가둘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형들의 시기심이 또 동생을 웅덩이에 쳐넣어서 제약을 가하죠. 죽이려다가 더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도록 노예 제도라는 사회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죠. 거기 안에 가둬놓죠. 그러면은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서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에게 죄를 뒤집어서 법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를 죄수가 되게 해서 감옥 안에 가둬놓죠. 자,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계속해서 세상이 그를 가두려고 하고 틀 안에 넣으려고 하고 꼼짝 못하게 자유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셉을 누가 가둘 수 있겠어요? 요셉은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자유인이었어요. 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인 줄 알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걸 보니까 사실 노예가 아니었고 완전한 자유인이었다는 거 알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주하겠습니까? 노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주인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건데 완전한 자유인이었던 거죠. 감옥 안에서요 한순간에 왕궁으로 갑니다. 아무도 예비한 일도 아니고 준비한 일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옥에 묶어둘 수가 없어요. 노예라는 신분, 죄수라는 신분, 사회적인 모든 철통 같은 철저하게 막힌 벽들이 다 무너지고 총리 대신이 돼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세상은 계속해서 노예로, 죄수로 가둬두는데 하나님은 그를 자유케 하셔요. 왜? 요셉은 어디에 가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감옥 아니어도 감옥 아니 아닌 거예요.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차원의 자유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인이고요, 그 자유를 뺏어갈 수 있는, 여러분을 묶어두거나 가둬놓거나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정말 그런가? 신약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이 시위대 뜰에 갇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갇힌 몸인데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갇힌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딱 갇히니까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막 천막도 막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새끼 밥이 다 나와요. 주는 밥 먹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뭐하냐? 이 로마 군병들이 2시간마다 교대를 해서 자기 옆에 보초를 서요. 2명씩. 그러면요, 2시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초들이 도망을 못 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여러분 괴로워 죽잖아요. 근데 바울 옆에서, 바울은 저보다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별명이 말쟁이니까. 그럼 여러분, 보초 쓰다가 바울의 복음 듣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 탈영이 돼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유인이고 누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온 시위대 뜰에, 온 시위대에게 다 한 명도 역시 복음을 전했다. 왜요? 보초가 교대로 다 오니까 다 복음을 전한 건 마음껏.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신분으로서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누가 바울을 상대나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꼼짝없이 붙잡혀갖고 바울한테 2시간 동안씩 설교 듣고 돌아가고, 또 그날 회개 안 하면은 뭐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보초스러 오면 또 그때 붙잡고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갇힐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가둬놨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터지죠. 간수가 너무 놀래갖고 자살을 하랬어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잖아요. 죽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이 뛰어와서, 그 간수들이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이거 성경 구절 잘못 읽어갖고 웃음 받았는데, 생선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원래 선생들아 해야 되는데 생선들아 했던 기억이 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자기 집과 온 친척들이 다 와서 바울 앞에 세례를 받아요. 구원을 다 받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누구에게도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갇힐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에서 어떤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도요, 결코 여러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쑥 빼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 갇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그 안에 없었더라. 그래서 참 자유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사명을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왜 사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냐? 그들은 그 자유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유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참 자유인들이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감옥에 넣을 만한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권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상 갇혀있는 존재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백성들의 무리들의 눈치를 보는 이라고요, 완전 자유를 잃어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를 권한이 있는데도 못해요.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자, 뭐를 두려워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러면 왜 이게 두려움이 될까요? 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유명해지는 거고 높아지는 거고 잘난 척하는 자기 우상화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삶이 힘들고 피곤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너무 자유롭고 너무 멋진 것 같은데 여러분, 매번 뭐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나 이런 데 그 검색 그런데 자기 이름 안 나오나, 이름이 안 나오면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이름이 나와야 돼요. 주목을 못 받으면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거죠. 나중에 자살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참한 죄수가 누구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같은 나이에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맛있는 사람 나의 친구가 되면 좋겠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완전히 쫓아다니는 감옥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이건 감옥에 완전히 갇힌 인간들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전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질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요, 그 어떤 곳에도 얼매이지가 않아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도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랴. 여러분, 올무가 뭐죠? 짐승이 지나는 길목에 철사줄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서 매달아놓으면 달려가거나 걸어가다가 목이 탁 걸리면요, 대롱대롱 매달려서요,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참혹하게 피를 흘리면서 말라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요. 완전히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올무에 걸린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곳에도 얼매일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은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얼매지 않아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사명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는데 자꾸 엘리사가 계시를 해버리니까 작전이 다 탈로가 나서 백전백패하니까 전쟁하기 전에 엘리사부터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그 종인 사람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한 병거를 포위한 걸 보고서 벌벌 떨고 절망하죠.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사람의 눈을 좀 떠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엘리사 주위로 뺑 둘러서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은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감옥에 넣은 것 같고 포위한 것 같아도 절대로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확신이 있고 이걸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욕을 쫓는 사람은 이런 자유함이 불가능해요. 늘 자기의 사욕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여러분 생에 포커스를 맞추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고요. 참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뭐 나한테 아무도 카톡 안 보내네. 문자도 요새 내가 잊혀진 존재인 것 같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찮은데요. 많이 오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래요? 어느 게 더 편하고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국어 실력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죠? 자유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이 두려움이 돼요. 여러분, 이 사도들을 보면요. 하나님 한 분에게 고정되어 있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렇게 권력이 있는데도 백성들마저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푯대를 분명하게 하면 사람이요 거룩해져요. 위대해져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누구도 가둘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이야기라고 말씀 마칠게요. 조용한 믿음 이런 책이 있어요. Quiet Strength라는 책인데 토니 던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아메리칸 리그 풋볼 그 팀을 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최우승으로 이끈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최초로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이죠. 이분은 원래 부모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 하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 농구선수 그리고 풋볼 선수로 역할을 했는데 철저한 크리스찬이에요. 주위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이 다 술과 마약, 담배에 쩔여 있는데 자기는 금연 금주를 선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전문 크리스천 스포츠 맨이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생각해봤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운동이 뭘까? 스포츠가 뭘까? 뭐죠 여러분? 전 미국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스포츠가 뭐예요? 풋볼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전혀 럭비고 뭐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풋볼인데 이게 얼마나 그 인기가 좋고 영향력이 큰지요. 제가 이제 하와이 코나 열방장에서 강의를 하는데 3분의 1은 미국 사람, 3분의 1은 한국 사람, 3분의 1은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스포츠에 몰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어떻게 그 귀한 시간들을 남이 운동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보내는지 모르겠다. 특히 미국의 풋볼 여자 시즌인 것 같은데 이걸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보냐 하고 이야기했더니요 미국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일어나서 우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선교사 지망생들이거든요. 거의 뭐 예수님도 밀려나는 판이에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니 던지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 NFL이죠. National Football League에서 만약에 최고 우승을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2007년에 그가 이끈 팀이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우승컵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걸 맛보죠. 근데 그의 삶은 그렇게 쉽고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선수들을 훈련시켜갖고 최고 기량의 뛰어난 선수를 만들어 놓잖아요. 구단주가 방출해버린 거예요. 비싼 값에 팔라고. 이사진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워낙 탁월하게 훈련을 받아놔서 그 간 팀이 1년 만에 우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단주와 이사진들이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뛰어난 선수를 왜 방출했냐? 그것을 유언비어를 퍼뜨려갖고 이 감독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감독과 불화 때문이다. 감독이 쫓아냈다.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침묵으로 자신의 인격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고 다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경기 시작부터서 마칠 때까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NFL에서 그 감독이 3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모든 선수들이 가장 편하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감독으로 이분을 뽑았을 정도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재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내 자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룰 속에, 그 틀 속에 똑같은 원칙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갈망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비웃음거리 되고 세상의 눈치 보고 비참해 지금 버림받는 거예요. 빛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면
천하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위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고 큰 교회, 대형교회, 또 재산이 많은 것, 또 유명한 것,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건 세상에 갇힌 존재였고 옥에 갇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에 갇히나 갇히지 않는 교회로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축복하는 세상의 룰에 휩쓸리고 세속적인 방법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평가에도 갇히지 마십시오. 그 옥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더라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원치 않냐는 제약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시기 때문에 나를 제도로, 법으로, 물질로, 무력으로, 모함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를 우상화하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나를 가둘 수 없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참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소명, 주님이 주신 사명의 인생을 걸어서 그 사명이 나를 자유케 하고 위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오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워하지 감당하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세상으로 보기에 갇히나 결코 갇히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